자, 1번. 출제 의도가 아주 명확해. 뭐야? 지수법칙이지. 지수법칙. 수투 지수와 로그 지수법칙이지. 1번으로 낸 문제가 니네가 한번 내봐라 뭐가 있겠냐 뭐 이런 게 출제가 되죠. 8은 2의 세제곱이다 이런 거죠. 네. 자, 2번은 n이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인데 사실은 분모 분자의 n제곱을 나눠서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0으로 수렴해 라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인데 우리는 최고차항의 계수를 비교해서 2분의 3이라는 걸 바로 알죠.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출제 의도야. 자, 얘는 포함 관계 7을 받아줘야 되니까 a는 7이다. 네, 장난하냐. 첫 페이지에서 좀 이렇게 이 워밍업 뭐 이런 느낌이죠. G of Fx니까 F3이니까 3이 4로 4는 5로 해서 답은 5 이렇게 되겠죠. 참이 된다. 명제가 참이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정확히 나오죠. 명제가 참이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Q집합을 만족시키는 Q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 A를 넣으면 성립해라는 거니까. 아, 이게 이 x값을 여기다 넣으면 돼라는 거니까 x자리에 a를 집어넣고 a의 범위를 찾으면 최댓값이 4 나온다라는 거. 그죠? 오케이. 자, 저기서 a를 포함하는 거니까 두 번째 q 조건에서 구한 x의 범위 중에 누구도 a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중에 최댓값은 4다라는 뜻이지. 정확히 분석해보면. 오케이. 자, 그다음 fx가 x는 1에서 극소일 때라는 말이 먼저 주어지면 극소일 때라는 말이 먼저 주어지면 미분에서 뭐 넣으면 1 넣으면 0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된다라는 거. 미분 개수가 0이라고 해서 극소구나 또는 극대구나 즉 극값이구나 극값을 갖는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극대나 극소이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미분 개수가 제로가 아니고는 극대와 극소가 나올 수가 없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래서 이 순서는 참이다 이거지. 알겠죠? 거꾸로 가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 시그마 성질이 이번에 꽤 중요해. 시그마가 굉장히 눈에 띄죠. 물론 미분 쪽의 적분이나 확통의 뒷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번 보면 평가원의 시그마 성질이 꽤 진하게 나와. 특히 6평이 그래요. 그래서 시그마 성질, 워밍업이죠. 뒤에 30번도 시그마 합으로 표현됐을 때 아, a에는 sm-, sm-1, s1은 따로 구한다. 뭐 이렇게 해서 30번에서도 시그마에 대한 그 어떤 정확도가 필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 시그마 성질 ak제곱의 시그마 분배돼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걸 계산해 줘야 되니까 274 빼기 시그마는 분배될 수 있어. 합차에 대해서 분배될 수 있어. 이거 시그마 성질이죠. 그지? 시그마 성질이 어렵게 나오면 꽤 까다로울 수 있어. 가벼웠지만 저 주제는 아주 중요해. 시그마 성질. 알겠죠? 자, 8번. 아, 이 문제는 진짜 너이 숫자가 3인 걸 아냐? 뭐 이게 출제 의도 같아요. 아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보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3도 없고 1, 3, 5, 7 구면 이게 뭐가 되겠어? 답이 설마 이게 5겠어? 7이겠어? 그죠? 너무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 검수 과정에서 고민은 했을 텐데 분명히 마이너스 3을 보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이게 충격적인 문제야. 그리고 충격이지 않았어요. 문제 풀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어떻게 1, 5, 7, 9가 보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아, 이거는 1번 3, 2번 3, 3번 마이너스 3, 4번 마이너스 3, 5번 마이너스 3 이럴 수밖에 없는. 3이 쓰여야지 최소한. 그죠? 3분의 1이라도. 어떻게 5가 들어갈 수 있어? 와, 충격이야. 이 문제는 충격이라고 쓰세요. 아, 저렇게도 만드는구나. 아니, 평가원에서 이번에 그냥 10번 앞쪽은 어디다가 네가 내 하면서 한 사람한테 던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 그래요. 자, 9번 보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다. X는 1이고 X 앞에 B, 3. 뭐 바로 뽑을 수 있죠. 그 정도야. 우리가 늘 하던 거고. 10번 문제는 그래프 속에서 극한을 쫓아갈 수 있냐라는 거잖아. 아, 벌써 3분의 1을 했어. 그럼 오늘 뭐 해설은 한 20분이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빨리 끝내면 오늘 놀게 해줄 거예요. 빨리 그거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아니, 이해 못했는데 아는 척 하지 말고. 알겠죠? 네. 합법적으로 놀게 해줄 거야. 내가 10시에 끝난다고 해줄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남는 시간만큼 놀게 해줄 거라는 거야. 알겠죠? 기대되죠? 아니야? 그럼 수업해요, 그냥?
아니요. 아니 힘들어. 네. 자, 그러면 X가 1마이너스로 갈 때, 근데 잘 들어야 돼. 가벼이 들으면 안 돼. 벌써 어디 갈까 생각, 노래방 예약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X가 1마이너스로 움직일 때 FX가 위로 올라가니까 목표값은 1이야 라고 하는 극한을 기하적으로 쫓아갈 수 있냐,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물었다는 건 너는 그래프 쫓아서 극한 값을 찾아줄 수 있냐 라는 게 출제 의도야.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그래프를 쫓아갈 수 있느냐가 됐다라는 거죠.